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감독님 농구를 좀 경험을 하고 또 이제 FA로 올해 좋은 소스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잘 그게 융화가 돼서 이제 팀도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4번 포지션을 팀 사장상 맡고 있는데 이제 4번 포지션을 좀 더 이제 맡으면서 여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4번 포지션을 맡으면서 팀 속공적인 부분이나 컬러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4번 포지션에서는 4번 포지션 대비 이제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팀 컬러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키가 큰데 속공 참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쉬운 득점이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좀 팀이 좋은 공격 흐름을 가져오는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알았던 이제 유현주 선수와 저랑 좀 농구했던 시간도 오래됐고 이제 코트 안에서도 이제 유현주 선수가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이제 3D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이제 패스라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제 다른 가드들한테도 이제 안 밀릴 만큼 좀 더 이제 가끔씩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유현주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팀원들 간의 융화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 뭐 이제 선수들이 모여 있어도 이게 융화가 잘 안 되면은 뭐 이제 성적이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정말로 이제 정현영이가 필두로 좀 더 이제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경기를 뛴 게 컸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감독님 농구를 또 이제 작년에 이에 올해 또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타이틀에 대해서는 아직 별 생각이 없고요. 네. 무슨 이제 고졸이라고 해도 고졸 최초 MVP라고 해도 뭐 똑같은 MVP이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라운드로는 거의 얼마 안 된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선수 자체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비교하기에 좀 그렇고요. 별 생각은 없어가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이나 이제 프로에 오면은 대학보다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면서 농구했던 게 저한테는 성장 가능성을 좀 확인시켜줬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제가 성장을 했던 거에 정말 도움이 됐던 거는 부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훈이 형이라고, 예. 훈이 형은 뭐 이제 뭐 단점이 없는 선수인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다재다능하고 워낙 이제 2대2적인 부분에서 파생되는 공격이 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인 건 확실하고요. 다만 뭐 제가 앞서는 거는 이제 팀 성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시즌 잘 끝나고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수라면 당연히 욕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워낙 지금 시즌 4경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4경기를 잘 끝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또 그 목표를 잘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너무 팀의 분위기는 너무 좋고요. 또 이 분위기가 저희가 정규리그 확정이 되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서 정말 좋은 분위기로 이제 갈 수 있는 밑바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주요 이제 뭐 딱히 뭐 뭐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목표는 정규리그 잘 마무리 한 다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두 시즌 동안 4강에서 떨어진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떨쳐내고 이제 꼭 이제 통합 우승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향후 미래는 이제 저는 이제 우승을 좀 많이 하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우승에 항상 목말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승을 항상 목표로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중분들이 얼마 들어오지 못했던 걸로 이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V 속에서도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 사태에 불구하고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이제 팬분들을 더 많이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